이재명 의원. 이제 추석이 거의 내일 모레지 뭐. 추석 이후 이번에 운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? 어 그저께 내가 백두산 또 갔다 왔잖아. 아 선생님이? 4박 5일 일정으로 이번에 백두산 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북파 쪽에서 보고 남파 쪽에서 두 번을 올라갔는데 너무 청명하게 천지를 배알할 수 있었고 연초에 내가 연초가 아니라 작년에 그런 점을 봤지 금년도 이재명 대표를 봤을 때 1, 2월이 되게 안 좋았다고 백두산 가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촛불이 안 켜진다고 그래서 1월달, 2월달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. 그리고 나서 1월 2일인가가 뭐 큰 테러도 당했었고 근데 요번에 백두산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딱 어떠한 사람을 개인을 두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촛불이 꺼지든 켜지든 둘 중에 하나거든. 네. 촛불이 뿅 켜졌어요? 향후 굉장히 밝다. 되게 좋다. 그 양반 청와대 들어가면 내 기도비하고 촉감 내가 청구한다니까. 아니, 이번에 이제 기도를 가서 했는데 좋은 기운을 받고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. 촛불이 금년 연초에는 그 양반이 촛불이 안 밝혀졌다면 이번부터는 촛불이 탁 켜지는데 아 됐다 싶더라고. 아마 내 기도가 틀리진 않을 것 같아. 힘내십시오. 화이팅!